자, 안녕하세요. 저카입니다. 자, 오늘은 한번 카타로 어떻게 하면 쉽게 한번 다이아를 찍어볼 수 있을까에 대한 정복자 가이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빠르게 라인전 단계인데요. 자, 라인전 단계 때 특혜 같이 이렇게 약간 라인전이 쉬운 성대 때도 약간 견제를 하는 친구가 좀 있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견제를 좀 하는데, 일단 견제를 하더라도 좀 라인을 뒤로 계속 당겨주세요. 당겨주시다 보면은 2렙이나 3렙 때 킬각이 나오는데, 이때 한번 킬각을 한번 시도해주면 좋습니다. 좀 많이 맞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최후의 저항이어서 피가 좀 줄어들어도 딜량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계속 당겨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3포션이기 때문에 한번 과감하게 진입을 해줘요. 근데 저발을 받았죠. 바로 빼줍니다. 자, 그리고 점화를 뺐기 때문에 남은 포션 두 개로 피를 좀 채운 후에 다시 진입을 할 거예요. 자, 계속 당겨줍니다. 당겨줘. 계속 당겨요. 당기다가 이번 3렙 때 진입할 거예요. 3렙 때피좀 채우고. 자, 만약 포션 써주고. 자, 스페가 각을 줄 거예요. 각. 자, 보였죠? 자, 골카 꺼냈는데 지금 한 번에 그냥 과감하게 들어줍니다. 자, 점멸 써주고 평. 잡습니다. 갓. 이렇게 과감하게 한번 각을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첫 템은 내셔를 가주시는데, 자, 지금 보면은, 자, 이때 라인을 갈지 뭔가 로밍각을 볼지 딱 이때 보는 거예요. 자, 보면은 탑은 이미 물렸고, 지금 바텀이 싸우죠? 보면은 바텀이 약간 다이브 냄새가 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드는 그냥 사이언한테 먹으라고 지시를 해주고 바로 바텀을 달려줄 거예요. 어차피 저 라인 먹어봤자 별로 이득 안 되거든요. 자, 더큰걸볼 거예요. 큰 거. 자, 이거는 먼저 쳐줘야 되거든요. 먼저. 자, 예상했죠? 투패도 봤기 때문에 바로 예상을 해요. 바로 그브. 오해 이 새끼. 자, 그브 침착하게 잡아줍니다. 자, EW 침착하게 평. 캐릭터 잘 섞어지면서 큐. 정복자기 때문에 센터가 셉니다. 자, 이렇게 바텀 트리플 먹여주면서 이득을 봐줍니다. 자,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이득이 때문에 맵의 전체적인 상황을 잘 봐주시면서 킬캐치를 해주시면은 좀 게임이 편하게 굴러갑니다. 자, 일단 방금 전 교전으로 인해서 일단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 라인을 일단 먼저 밀어줄게요. 자, 왜냐면은 라인을 먼저 밀지 않으면은 패가 먼저 로밍에게 가서 이득을 먼저 취하기 때문에 먼저 제가 밀어줍니다. 자, 그리고 일단 내셔도 나기 때문에 교전이 이제 더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합류를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이득을 봐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와드가 있으면은 이렇게 시야 작업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왜 싸우는 거지? 일단은 싸움이 나기 때문에 빠르게 합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왜 싸우는 거야 이거? 자, 봤다시피 침착하게 회로에다가 당검을 던져줍니다. 이렇게 이득을 또 봐줍니다. 이렇게 라인보다는 이렇게 교전을 통해서 킬을 먹는 게좀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한번 오랜만에 한번 스페드 한번 따보고 싶은데, 자, 일단은 스페드가 각을 주면 한번 뒷순보로 들어가서 가볼게요. 자, 뒷순보 따라주시고. 자, 평타 잘 섞으면서 평이평 공격을 해주는데 딱공 돌려줍니다. 자, 바로 반피 이상 나가버렸죠. 그러면은 투패는 집을 가던가 아니면은 해야 돼요. 근데 과연 집을 갈지 안 갈지. 제 생각에 이거 하나를 더 먹거든요. 자, 기다려줍니다. 자, 역시 안 갔죠? 자, 카드 빼줄 때쯤에, 자, 들어가줍니다. 그래서 2평. 뺐지만 또 플래시 2평으로 따라가서 잡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심리전을 걸어주면서 집간척 안 간척 이렇게 연기를 해주면은 바로 힐을 낼수 있습니다. 자, 일단 신발이 나온 상태인데, 일단 신발이 나왔으면은 전보들 더욱더 활발히 움직여줘야 돼요. 일단 보시면 투패도 망했는데, 탑에서 좀 알짱거리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더욱더 빨리 움직여줘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라인은 빠르게 이렇게 이 콤보로 하시면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당구 깔아서 정리해 주시고 바로 바텀으로 바로 뛰어볼게요. 근데 마침 바로 싸우네요. 내려서 빠르게 라인을 밀어주고 손질을 해주면 좋은데, 다딴 것 같은데, 그브가 나왔네. 자, 일단 그브를 따라가 볼게요. 자, 그브가 왼쪽으로 쭉 가기 때문에 따라가 줍니다. 잡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딱 순보를 눌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순보를 연타를 하지 말고 그냥 누를 것만 딱딱 누르시면은 정말 정말 달라요. 자 이제 중반부 운영인데 중반부에 있어서 카타한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 뭐냐? 자, 지금 바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 보시면 알게 되는데 자, 와드가 있네. 어 지워야겠다. 어 뭔지 아시겠나요? 잡긴 했지만 상대한테 이제 제압이 들어갔어요. 자 보시면 베인한테 900원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키를 먹어도 좋긴 하지만 최대한 안 죽는 선에서 키를 먹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이제 뇌절을 하면은 안 됩니다. 자 중후반부에는 이렇게 시야 작업하면서 그냥 팀원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 되긴 하는데 자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좀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같이 놀면서 그냥 피지컬을 즐기게 돼요. 네, 근데 즐기실 때도 죽으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은 베인도 갑자기 나와가지고 또 죽을 뻔했단 말이죠. 자 이런 스펙타클을 즐기시고 싶어도 네, 참으셔야 돼요. 네, 대신 이득 봤으면 상관없긴 하지만 어쨌든 뇌절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카타를 하다가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면 이렇게 사이드에 좀 친구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이럴 때는 뚫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피지컬 믿고 들어가셔서 WQ 궁 콤보를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이때 궁을 쓰실 때 이렇게 끊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궁을 일단 최대한 심리전으로 좀 아껴뒀다가 카타 궁을 끊을 스킬이 있는지 딱 그걸 생각하시면서 스킬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카타 궁이 조금 그래도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궁이 끊기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제가 말한 몇 가지 팁들만 잘 참고하시면은 카타로 다이아까지는 아마 무리 없이 손쉽게 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본시즌 시작인데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티어 꼭 달성하셔서 행복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이상 영상 마치고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아.